네, 안녕하세요. 골수 FA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가 간밤 뉴욕 증시를 다시 한번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2% 내외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를 어느 정도 선 반영한 것인지 오늘 크게 하락 출발한 뒤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100선 부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0.3% 정도까지 낙폭을 만회하면서 3,151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 950선 아래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 0.4%까지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서 9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와 함께 많은 종목들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에 계속 힘이 실리면서 오늘 보험, 은행주들의 탄력이 가장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음식료, 식품주의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과 2차전지, IT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결국 8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현재 78,900원, 79,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개장 이후에 낙폭을 좀 많이 줄였다는 점은 다행인데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변동성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 시점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또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QR코드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걱정하셨던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뭐 대만 증시의 여파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의 시장 하락을 좀 미리 가져간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제 밤에 이제 안 좋게 나오고 이제 신문 기사도 이제 한참 주식하는 분들 잠 못 자게 괜히 뉴스만 뭐 인플레 쇼크다 막 이제 이런 뉴스들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인플레이션이라 현재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받아들일 때 악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흐름보다는 차익 매물을 좀 부추길 수 있는 구간의 그 명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시거든요.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가 이제 안 좋아졌던 게 이제 좋아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풀었던 것들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돈을 풀면서 올라갔던 이 흐름에 대해서 버블을 해소하기 위한 차익 매물을 좀 부추길 수 있는 명분이지, 뭐 시장을 하락으로 전환시킬 만한 건 아니었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보다는 차익 매물을 좀 내놓을 만한 심리가 조금은 어제 미리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게 아까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옵션 만기일 때그 옵션의 시세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쉽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 오늘 쪽에 오늘 이제 옵션 만기 관련된 수급 때문에라도 조금씩 반등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 완전하게 뭐 완전하게 좀 긴장을 풀고 좀 기다릴 타이밍은 아니고, 옵션 만기일인 만큼 2시 이후나 아니면 만기 끝나고 내일 흐름까지 보고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을 체크를 해야지만 3,100포인트 받아쳤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차익 매물이 어제 미리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오히려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플레 이슈 막 나오지만 막상 원자재 시장들은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대두랑 원유 정도만 좀 어제 올라왔고 대부분은 이제 하락 1, 2%대 하락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플레보다도 강달러,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채권 금리 이런 것들 올라가고 달러 자체의 그 강세,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달러 자체가 좀 올라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또 체감할 수 있는 게, 어제 그제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듯이 이런 뭐 강달러 영향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안 좋은 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오늘 뭐 인플레 우려 있다고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평상시처럼 막 좋진 않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달러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은 선물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항상 우리가 옵션 만기일 땐 장이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락할 때는 잡아주는 게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만기일 영향으로 좀 안정되지만은, 만기일 영향을 제하고 시장이 좀 브레이크가 잡히는지까지는 오늘 오후 종가랑 그다음에 미 증시 영향까지 확인을 한 뒤에 판단 가능하니까요. 일단 오늘은 조금 뭐 지금 있는 포지션대로만 좀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익 실현의 명분으로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어제 이미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이 선물 매수, 코스피 200 선물 매수 5천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반등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 전문가님 분석도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도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빠지면 거기 맞춰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 또 맞춰가지고 같은 이제 상황을 다지고 동전의 양면처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제 기준이 흔들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게 박스권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조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현재 시장 말씀드렸던 이제 자리 중에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일봉상 일단 61선 인근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추세가 이어진다는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일봉상 61선 인근에서는 밑에 꼬리를 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61선 인근,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선 인근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전에도 하락했을 때 코스닥도 120선 인근에서는 밑에 꼬리를 내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락을 하더라도 아직은 추세가 깨진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지점이고,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OX를 너무 이제 생각을 하시니까, 끝났나요? 죽었나요? 시장이 끝났나요? 거품 빠지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드렸지만 물론 하락이 나올 경우에도 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단에서 인버스 좀 담아놓고 현금 좀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대비들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종목들도 빠졌을 거고, 갖고 있는 종목들도 빠졌으면은 포트폴리오 정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매매 자체를 만약에 포기하시거나 하면은 오히려 가장 싼 구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20선에서 밑에 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이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식을 급하게 줄일 구간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언제 줄여야 되냐, 만약에 61선 강하게 깨고 내려오거나
혹은 또 다른 우리가 시장에서 대비하지 못하는 악재가 터졌을 때는 그때 한번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것이지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는 시장이다. 지금 계속 테이퍼링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겠지만 지금 생각해보시면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가 호재가 나왔을 때 뉴스에 보고 매매를 하시다가 어려운 경우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양적 완화를 했을 때부터 예상돼 있던 사실 수순이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좀 익숙해지고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찬물에 뛰어들 때 바다에 뛰어들 때도 이제 가슴에 물 좀 묻히고 뛰어드는 것처럼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급하게 정리할 때는 아니다. 다만 내려왔을 때 포트폴리오 정비는 해보실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61선, 코스닥은 1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직 지수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염두에 두고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이 드린 분석과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또 내일 오후 4시에 있는 온라인 세미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장이 좀 어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제 올라간다 그러고 누구는 빠진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이 옳거나 이 사람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간다. 이 사람들 종목 진단이 맞다. 이런 것들을 선별하실 수 있는 눈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눈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 정말 이 판단이 맞는지 내 스스로가 언젠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기를 수 있는 시간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내일도 오후 4시에 공부하는 시간들 그리고 오후 4시 이제 뭐 예능 볼 것도 없습니다. 지루한 시간들을 재밌게 좀 풀어내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한 뒤 30분 뒤입니다.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되는 설명들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률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골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인데요.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골라오신 골수의 픽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5월 13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딱 정답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가지 종목 중에서 4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현 땡땡땡땡땡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바로 들어볼까요? 네, 근데 한 30분 전에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정답을 아시더라도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목 이제 코스피 시장에 이제 만 원대고 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한 별 의상이 없다가 한 30분 전에 지금 좀 올라와서 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최근 시세 중에서 좀 고가를 좀 경신해주고 있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 뭐 현대백화점 매출에 좀 현대백화점 요즘에 매출이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걸 관련돼서 뭐 이제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식품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동반 상승 이제 이런 것도 좀 지켜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면 식품주들 관련돼서 지금 대화 나누고 계신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는 좀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한 가격보다 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따 가격 전략까지 듣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정답을 알 것 같다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저희가 잠시 후에 드리는 가격 전략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만 원대 종목이라고 하고 또 현대백화점과 관련된 식품주라고 합니다. 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정답을 맞춰서 종목을 미리 전에 받아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미 올라와가지고 손대기 좀 힘든 종목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정답들 많이 좀 보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대가 필요하신 종목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품 관련된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단체 급식이나 생식품 유통, 식자재 사업 등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 종속회사 에버다임을 통한 중장비 매출 역시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다시 한번 건설 붐이 일어나고 또 재건축이나 이런 쪽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매출 호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종목 사실은 많이들 보셨을 만한 종목이에요.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급식이나 이런 것들 네. 다시 한번 또 개선 기대 가능성 그리고 이제 다시 등교하면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지금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백화점하고 아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이라고 써 있으면 누가 봐도 그런 이제 느낌적 느낌 앞에 있는 네. 두 글자는 다 아실 수 있으실 거고 뒤에 있는 네 글자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친구네 집 놀러 가거나 혹은 이제 뭐 절에 가거나 이럴 때 딱 네. 이제 밥을 먹으러 간 식탁이 들어오면은 이제 한상 가득 이제 풀만 있을 때 네. 이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이제 풀떼기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를 풀떼기를 교양 있게 영어로 옮겨주시면 오늘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찬 투정할 때 너무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엄마 밥이 왜 풀떼기밖에 없어 그러고 엄마 우리 식탁이 이거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 이게 뭔가 약간 등짝 스매시를 날리시겠죠. 이게 비꼰다고.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앞에 두 글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대기업의 이름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약간 푸른 느낌의 풀떼기를 좀 고급스럽게 영작해 봐라라는 또 미션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는 단어를 넣어서 정답 완성해 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뒤에 중간에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9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MCNEX 매수가 51,940원, 비중 13%입니다. 계속 유지할까요? 여유 자금도 없어서 더 물타기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45,950원입니다. 최근에 좀 계속 하락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추가 매수도 못하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뜨거운 감자가 아니죠. 마음속에 뜨거운 감자일 뿐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똑같은 말씀을 지금 되게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한번 확산을 하거나 에너지를 분출하면은 줄어들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상승했을 때 들어가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51,950원, 52,000원 가까이 되는 매수가고 물타기 하셨다는 얘기는 거의 아마 5만 원대 중반 정도에 들어가셨다고 보여지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자율주행 테마들, 애플카 테마들 특히
한번 모멘텀 있을 때 같이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모멘텀들이 좀 식어가면서 오히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다행인 건 뭐냐면 물타기를 해도 자금들이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13%밖에 비중이 안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은 현재 구간은 어쨌든 간 던지긴 좀 아까운 구간이 돼버렸어요. 지금 물타기를 하지는 마시고 물타기 돈도 끌어오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2평당 4만 1천 원까지 내려올 구간이 있습니다. 4만 1천 원까지 내려오면은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또 한번 돌파했던 이 구간 돌파했던 구간이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조금 더 내려왔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너무 빠르게 했다가 지치고 나면은 그 종목들이 V자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 자율주행차 테마들 또 카메라 모드 관련해서 앞으로도 매출 나올 매우 추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신 좀 아깝다. 그래서 손절가를 한 4만 1천 원 정도까지 잡으시고 이 구간에서 반등 여부를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손절가 4만 1천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 가격대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매수가 6,780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뭐 반년 넘게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5,820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스마트도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 이제 관련 뭐 뉴스 한 번씩 올라오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단기적인 현상이고 큰 추세로 이제 1년치를 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 좀 있어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뉴스 한번 나오면은 조금씩 이제 올라와주고 다시 빠지고 조금씩 올라와주고 다시 빠지고 이런 추세가 좀 반복이 되는데 지금 매수가 보면은 조금씩 올라갔다가 좀 빠지기 전 아니면 그 정도에 좀 매수를 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스마트를 큰 추세로 보면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중간에 한 번씩 반등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이오 스마트도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좀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좀 손실이시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좀 버텨주게 되면 목표가를 7,000원 정도, 7,500원 정도로 올려도 되지만 지금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면은 다음 양봉 나왔을 때, 좀 강한 양봉 나왔을 때 그때 그날 종가 정도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신 다음에 주가가 좀 횡보를 하게 되면 목표가 7,000원 이상까지 잡을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렸으니까 주가가 좀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EC 매수가 2,350원, 비중 30%로 보유 중인데요. 계속 빠지고 있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현재가 1,995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 2,300원, 매수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이분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길게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사시는 가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보시면 이 종목이 안 간 게 아닙니다. 많이 갔고 소위 말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고 또 테슬라 관련된 호재들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뉴스를 띄워놓고 시세가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3단 상승 파동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하락 파동이 나올 구간에 내가 봤던 가격대 3,000원 넘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원 넘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싸졌네 하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1,000원도 안 됐을 때 그 시절은 생각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3,000원대만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 상승하고 힘이 빠지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줄여야 되는 자리가 있고 현재 구간도 여러분들 이제 지칠 때쯤 됐을 때 한번 횡보하고 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좀 높긴 하십니다. 물타기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매수가도 높고 사실 비중도 높지만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두 번째 상승할 때 바닥을 잡았던 자리 때문에 현재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여력이 있다. 아직 모멘텀에 남아있고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쪽은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샀기 때문에 내려오면 정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남들은 살 수 있는 자리에 자꾸 팔려고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전에 한번 지지쳐왔던 자리다. 다 정리하시기보다는 현 구간 지지점 판단하시고 손절가 짧게 잡으세요. 한 1900원, 지금 1995원이니까 1900원까지만 딱 보시고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죠. 반등하시면 현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 의견 당분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좀 모멘텀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가에서 좀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손절가는 일단 1900원으로 보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0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매수가 19만 1,500원, 비중 40%입니다. 추세선이 깨졌는데 추가 매수해야 할지 손절할지 의견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200일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16만 1,5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그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기는 지금 맞게 보고 계시거든요. 추세선이 딱 깨져버려가지고 종목 자체 업황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보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언제 잡힐지가 굉장히 미정이죠. 일단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하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손절하고 나서 15만 원 밑에서 다시 사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빠진 폭이 지금 앞으로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하고 옮기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서 삼성전기 손실을 조금씩 많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한 15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미리 인지를 좀 하시고 시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황은 지금 이제 반도체 생산 공급 라인이 조금 밀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려야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오게 될 거예요. 지금 공급이 막혀 있으면은 뭔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서 삼성전기 재료를 갖다 쓰고 싶어도 지금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 재료도 지금 당장은 재고밖에 안 남기 때문에 지금 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 좀 풀리면은 삼성전기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간만 좀 투자해 보시고 추가 매수할 돈으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밀릴 경우에는 15만 원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흐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골수에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현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 2차 힌트도 들어볼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음식 식자재와 관련된 음식 유통업을 주로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체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이제 한참 학교를 안 가다가 이제 학교 가서 단체 급식들을 했을 때 발생하는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이제 현으로 시작한 대기업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넣으실 수 있고 뒤에 있는 네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풀떼기를 영어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녹색이죠. 음식을 영어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케이터링이나, 단체 급식을 하는 데서, 풀떼기가 나온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육볶음 기본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제육볶음은 나와줘야지, 이제 네. 식탁이 좀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식자재 유통업의 회사 이름으로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풀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강을 요즘 위해서 또 그쵸. 많이 드시잖아요. 사실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 밑에도 이제 샐러드 집이 있거든요. 네. 샐러드가 풀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뭐 길거리 풀 몇 개 뜯어놓은 것 같은데 밥 한 끼보다 많습니다. 비쌉니다. 아, 그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요즘은 또 그렇죠. 왜 그러니? 왜냐하면은 밥을 이제 백반집을 가면 7,000원을 주면 밥도 주고 국도 주고 반찬도 주고 나물도 주고 다 여기도 이제 깔릴 거 다 깔리고 네. 7,000원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한 볼에다가 그 보면은 이제 저처럼 덩치 큰 남자들도 혼자 앉아서 그걸 먹고 있는데 뭔가 너무 슬퍼요. 이 슬픈 음식을 먹는데 9,000원.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이어트 때문에 드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뭐 잘 여기까지 살아야 되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는 녹색 음식을 뒤에 네 글자 넣으시면 오늘 정답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샐러드에 대한 슬픈 사연을 소개를 해주신 거네요.
저도 이제 먹긴 먹습니다. 근데 아, 이제 이거를 그런 데서 파서 팔면은 한 그릇에 9,0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마트 가가지고 양상추나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혼자서 양상추 이렇게 그 비벼 먹으면은 아삭아삭하니 괜찮거든요.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먹긴 합니다. 어머니 그 코끼리 초식동물인 거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제 현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일단 무슨 힌트를 주셨었죠? 2차 힌트가 뭐였죠? 확실한 건 그냥 네. 풀떼기를 영어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그냥 힌트 하나입니다. 풀떼기를 이제 영어로 잘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또 샐러드와 슬픈 추억을 함께 떠올려 보면서 2차 힌트를 모두 드려봤습니다. 야, 현으로 시작하는 식품주, 음식료 관련주이고요. 6가지 글자의 종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정답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녹십자 매수가가 37만 6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며칠째 계속 빠져서 폭락일까 걱정했네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매수가랑 비슷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땐 굳이 지금 여기서 뭐 하락과 상승을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은 비중 10%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제가 봤을 땐 딱 적당하시거든요.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지금 비중 정도 시간만 조금 보시다가 일단은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은 일단 손절은 전혀 지금 경우의 수에 없으신데 그래도 저는 35만 원은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상승 나오게 되면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41만 원, 42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고 조금 더 오면 45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기서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게 좀 변곡점인 구간이기 때문에 돌려주기 전까지는 비중 추가를 좀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는 그 가격, 그 비중 그대로만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5만 원 잡아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4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 매수가 9만 500원, 비중 45%입니다. 5월 27일 분할 후 재상장하는 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명쾌한 진단을 바랍니다. 라는 문자인데 일단 지금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셨고 LG는 지금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재상장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게 크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때 너무 이제 걱정을 일찍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웬만한 이제 빠져나간 물량들은 정지 전에 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묶여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리스크거든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셨던 마지막까지 그냥 보유로 대응하셨던 분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날 가봐야 돼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끝까지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아마 이미 뭐 신고가인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정리하실 분들이었으면은 정지 전에 이미 정리를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정지 날 물론 음봉이 떨어지는지 양봉이 나가는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당시 또 시장 상황이 또 문제겠지만 일단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거래 재개된 날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77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다인 매수가 7만 8천 원, 비중 5%입니다. 너무 빠져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단과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난 4월 21일 이후로는 거의 계속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분 매수가 좀 높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목표가를 일단 낮추셔야 됩니다. 목표가를 낮추셔야 되시고 매수가를 지금 목표가로 잡고 계실 텐데 목표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낮추셔야 되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냐면은 지금 이게 차트를 딱 봤을 때 한 21선 정도 있죠. 지금 21선 기준 6만 2천 원인데 그 정도까지 목표를 좀 낮춰서 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 미리 밑에다가 좀 가격을 그어놨는데 이게 상장하고 나서 첫날 종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선 지지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다행히 5%라서 한 42,500원, 6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추매를 좀 해보신 다음에
목표가를 낮춰서 한 6만 원 초중반대로 대응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42,600원에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다인이 5주가 있으신데 42,600원에 5주를 추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4만 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5주는 다시 금방 파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통해 가지고 손실을 좀 줄이시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 당장 낙폭은 흐름이 좀 깨진 부분들이고 시장에서 주목 못 받는 부분들 때문에 빠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상장하고 나서 좀 첫 가격인 42,600원 정도에서는 지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내려보시고 목표가는 21선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2,6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목표가를 한 6만 원 초반대로 잡으라는 전략을 먼저 일단 드렸고요. 만약 주가가 4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추가 매수한 비중은 다시 줄여주셔야 한다는 부분도 함께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0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덴트 매수가 12,450원, 비중 40%입니다. 오늘 너무 빠져서 걱정입니다. 진단 꼭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또 간밤에 또 비트코인도 많이 하락을 했고, 오늘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간밤에 비트코인 하락한 것 때문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주고, 간밤에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까지 하고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더 이상 이제 판매를 하지 않는다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급락을 지난 간밤에 급락을 해줬는데, 지금 현 시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일단 비트코인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3%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비덴트 역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 수급상에서 어쨌든 투자 자금이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재미를 못 본 자금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젊은 세대는 저도 포함입니다. 네. 저 정도의 우리 세대들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을 많이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해서 승부를 보는 게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월급으로만 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뭐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김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은 슬픈 이야기도 하다는 걸 좀 위에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그래서 바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 죽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중요한 자리, 어떤 비덴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선 인근,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한번은 올라갈 때 지켜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에 이제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60선 좀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잡고 가셔야 돼요. 만 500원 정도 손절가는 잡으시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오면 한 번 더 추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1,500원 잡고 지금은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가 1,500원 잡아드렸고요. 이 1,500원이 지지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53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TBC 매수가 1,720원, 비중 50%입니다. 비중이 높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지난달 4월 13일에 2,000원 이상까지 오르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1,410원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비중 50%에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목표가를 좀 낮춰서 1,500원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해드릴 생각을 좀 하면서 지켜보시고요. 주가가 지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사이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올라올 만한 흐름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그만큼 필요하겠죠. 주가가 좀 오르고 내리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드리면 한 1,270원 정도에서 1,500원 정도 사이에서는 앞으로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자주 나타날 거거든요. 이게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선 조금 사주고 여기선 조금 팔아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구간은 일단은 한번 견뎌보시고, 이런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내가 다시 샀던 1,800원 초반까지는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BC는 앞서 들었던 수급들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탈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흐름을 바로 뒤집을 만한 이슈보다는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BC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 횡보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지금도 보유해 보시면서 주가 흐름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TBC까지 모두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현대그린푸드입니다. 평소하고 좀 다른 이제 매매 타점인데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 오늘 시초가 잡았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현 구간에서 원래 이제 제가 눌림목 구간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매매 한번 보시라는 측면에서 아침에 이제 나갔던 종목인데 단기 이제 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나서 그 자리가 지켜준 상황에서 어제 이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현 구간에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13,000원까지 끌고 갈 수 있고 오늘 만약에 오전에 미리 문자를 받으셔가지고 시초가에 진입하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시고 만약에 지금 보고 지금 사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가까지 한번 보시고 왜냐면 단기 매매나 슈팅 나서 돌파 매매를 할 때 매수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막 호가 올라가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손이 따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내려오면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변동성이 큰 폭에 있을 때 내려와서 손실폭이 커지니까 손절하고 나면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매수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종가까지 보고 만약에 좀 내려오면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현대 그린푸드였습니다. 오늘 한 3-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종가까지 확인하시고 매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또 장원 문자 한 문자 있습니다. 5880번님께서 오늘 6글자인데 무려 6행시를 지어주셨거든요. 현재는 대기 중, 그렇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푸르른 날이 드리울 거라 믿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뭐 장원급이고. 네,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런 분들께는 종목을 반드시 드리겠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이건 합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 문자. 합격. 네. 이거 이제 딱 지금 시점에 딱 필요한 그런 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자는 980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1등 맞나요? 네, 1등 맞으시고요. 일단 지금껏 방송을 두 번 탔는데 오늘도 방송 타면 김상현 닥터님 무감성 손 한번 흔들어 주이소라고 하트까지 온 정성을 하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두 손 나와야 돼, 두 손. 네. 이거 슬프지? 네, 김상현 전문가님 만세를 시킬 줄이야 방송에서. 아무튼 이런 문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현 전문가님을 당황하게 하는 문자 제가 또 좋아합니다. 오늘 감사해요. 자, 다음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자는 67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SL인데 SM이라고 잘못 쓰셨대요. 수익이면 우리 스승님들 통돼지 한 마리 사줘도 된다고. 통돼지 딱 취향 저격이죠. 어떠세요? 근데 그 뒤가 있잖아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아니라는 거구나. 반전이 있다는 거죠. 이걸 못 봤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아쉽네요. 그럼요. 보내주고 싶지만 못 보낸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음만 받아라. 네. 네, 마음만 잘 받아주시고요. 자, 6745번님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내 계좌가 온통 그대 안의 블루입니다. 빨리 그대 안의 레드를 향하여 화이팅. 오늘 좀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아도 이렇게 화이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 멘탈 잘 잡아야 될 시장입니다. 아까도 이제 시황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시장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인버스나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지금도 사고 싶을 거예요. 왜 안 빠지지? 좀 더 빠지면 딱 그만큼만 사서 나를 싣고 올라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멘탈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37번님께서도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TV 앞에 앉아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매일매일 방송을 잘 봐주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좀 감사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순서를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답자 5분을 뽑아서 골수이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시황센터에서 현재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중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지금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양시장에서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양시장은 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장 초반 1,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장 중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이 거래소에는 8조가 넘어가는 강한 거래대금이 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보합권까지 올랐네요. 3,153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0.5%의 내림세, 9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이틀째 2조 원 넘게 팔았다는 점이 어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공매도의 옵션 만기일까지 외국인이 매도할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매수로 돌아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6천억 가까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어제까지 개인은 꿋꿋하게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개인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만 홀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동맹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은 모더나와 SK는 노바백스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도 모더나가 한 국내 업체와 위탁 생산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서린바이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기대가 되면서 90만 원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특히 네이버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안착했다는 점도 체크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린바이오는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네요. 19,6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콜드체인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1.2% 오르면서 3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시장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수요 전망과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바로 S-OIL과 흥구석유인데요. 특히 S-OIL은 기관이 13거래일째 강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99,6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흥구석유 고점 20%, 그리고 에너토 토크도 고점 21%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11%의 오름세, 에너토크 14,3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네, 코인 개미에게는 날벼락입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 결제에 비트코인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안 좋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 시세가 상당히 좋았던 종목들인데 오늘장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두 종목은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나무 관련 모멘텀을 안고 강한 오름세를 보였는데 또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8%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8%의 약세를 보이면서 6,08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기술 투자가 제일 많이 빠지네요. 8.8% 내리면서 1,3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3,150선 중반대까지 상승폭을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이상 담아가고 있고 코스피 시청상위주 내에서는 현대차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23만 1,500원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